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제가 2024년 카메라 추천 영상을 올린 지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사진 영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바디, 그리고 50만원 언더부터 300만원 초과되는 것까지 사실 요 갭이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 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 이제 시작할 건데 아, 렌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마운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디와 렌즈가 결합되어 있는 똑딱이 형태의 카메라 없냐? 라고 하셔서 오늘은 바로 그런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50만원 언더로 잘하면 구매할 수 있고 진짜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새 제품 기준으로 한 7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바디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성비이고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니의 ZV-1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바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V-1인데요. 그냥 작고 컴팩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훑고 넘어가자면 4K 촬영 가능하고요, S로그 촬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킨이라고 해서 나의 피부를 밀어주는 거 가능하고요, 얘가 이렇게 스위블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찍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삼각대가 있다던가 이렇게 핸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은 추가 별매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 대로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렌즈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면 컴팩트하게 보관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디 외관입니다. 소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니 로고가 있겠죠. 짜이즈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 뭐 옛날에 짜이즈 로고 달려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안 되긴 합니다. 옛날에 뭐 55mm f1.8 짜이즈 렌즈 55짜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리개가 1.8에서 2.8까지 가변 조리개예요. 얘가 환산화각으로, 풀프레임 환산화각으로 24-70mm라고 보시면 되는데 24mm에서는 1.8, 70mm에서는 2.8이 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산으로 한다면 3.6에서 5.6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밝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풀프레임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똑딱이치고는 엄청난 조리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부터 볼까요? 일단 요거 윈드실드를 제거하고 보여드리면 마이크가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게 영상 바디이기도 하고 혼자 찍는 바디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중요해서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하슈가 있습니다. 하슈가 있다는 소리보다 조명 동조도 가능하고 외장 마이크, 뭐 ECM, M1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슈를 통한 뭔가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셔터 버튼이기도 하고 줌 레버입니다. 줌인, 줌아웃이 가능한 레버이고요. 여기 있는 건 무슨 모드 버튼처럼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조리개 중에서도 너 뒷배경 옅게 할래? 아니면 뒷배경 잘 나오게 할래? 이런 것들을 그냥 세팅해주는 뭐 아니면 독값으로 세팅해주는 그런 모드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특화 바디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 버튼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모드예요. 사진 찍을래? 영상 찍을래? 조리개 우선할래? 자동할래? 뭐 매뉴얼 할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버튼이고 이거는 전원 온 오프 버튼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느리긴 해요. 요거 느린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화면이 달려 있습니다. 화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위블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립이 있긴 한데 카메라가 워낙 작아요. 카메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그립을 쥐고 너무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애초에 금물입니다. 예, 뒤에 보시면 다이얼이 하나 자리합니다. 다이얼이 없네, 다이얼이 없네.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모든 걸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거를 누르면서 돌리면 조리개, 뭐 요걸 누르면서 요걸 돌리면 ISO, 요걸 누르면서 요걸 돌리면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전원을 잠깐 끄고 펑션 버튼, 메뉴 버튼,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다시 보기,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뭐 C1, C2, C3까지는 없는 것 같고 C2까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나사홀이 있죠. 나사홀이 있다는 건 뭐다? 삼각대라던가 그립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상당히 작죠. 요거 소니의 사이버샷, 기존의 디카라고 불리던, 요즘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서 미러리스와 DSLR을 구분 짓고 여러 가지 뭐 똑딱이 카메라를 구분 짓습니다만 과거에는 캠코더와 디카를 구분을 지었었어요. 근데 그 디카 중에서도 핸드폰 카메라처럼 완전 딱 붙어있는 카메라들이 있었거든요. 막 방수도 되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SD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얘가 4K 촬영이 가능하고 S로그 촬영도 가능하다 보니까 소니의 M마운트? M마운트라고 하면 안 되지? 마운트가 아니고 소니의 SFM?
라인업의 메모리 카드라던가 아니면 뭐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같은 것들을 사용해주면 가성비로 좋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보여드렸고 옆면 보여드렸고 아 여기 중요합니다. HDMI 멀티포트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요만한 카메라에다가 HDMI에다가 모니터 연결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면 모니터가 얘보다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고요. 마이크가 좋고 뭐 윈드실드를 기본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마이크를 상당히 신경 쓴 바디면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크가 뭐 이렇게 핀마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달아야 될 때 마이크 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크 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닫아주고요. 윈드실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핫슈에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슈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윈드실드가 달려서 파열음, 파차름 그리고 바깥에 소음을 좀 더 걸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 켰을 때 좀 느렸죠? 일단 전원 켜는 버튼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윈드실드에 상당히 가려져요. 그래서 화면을 열어주면 뭐야? 아, 좀 느립니다. 화면을 그리고 닫아주면 느려요. 아, 답답해. 어쨌든 좀 느리긴 합니다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느리냐? 일반적인 카메라는 전원만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겁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돌리고 있죠. 스위블이 가능합니다. 나를 보고 찍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원이 꺼집니다. 근데 다시 화면을 열고요. 렌즈가 가끔 이렇게 멈출 때도 있어요. 나왔다. 요거를 화면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그 상태로 화면을 넣으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 촬영되고 S로그 촬영되고 소프트 스킨이 되기 때문에 피부를 좀 밀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를 찍으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뭐 상당히 잘 밀어주긴 합니다만 제 피부가 워낙 더러워서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리기값도 잘 나오기 때문에 상당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음들도 궁금하실 텐데 요 마이크 요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K 작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ZV-1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얘의 음질, 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어떠신지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는 핀마이크 FX30의 영상과 음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엄청난 기능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노출에 들어가면 ND 필터가 있습니다. 온, 오프. 오토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리기 우선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온, 오프만 가능합니다. 요만한 바디에 ND 필터가 들어간다. 물론 ND가 가변은 아니기 때문에 온, 오프만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요런 센서가 작은 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광량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굳이 광량을 제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간의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를 뭐 4000분의 1초로 했는데도 너무 밝아서 오버 노출이야. 막 내가 다 하얗게 보여. 이런 경우에 ND 필터를 사용하면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ND 필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거를 지금 6번째 찍고 있는 영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배터리가 18% 남았습니다. 얘도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얘는 또 발열이 좀 걱정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D 필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글라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선글라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너무 밝은 상황에서 선글라스를 내려준다. 근데 가변 ND 필터는 뭐냐?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 렌즈를 여러 개 갖다 뒀다. 그래서 엄청 진한 것부터 엄청 얕은 것까지 그래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종류의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던가 개인적인 뭐 새로 영상을 이렇게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로 구매한다면 50만원, 쿠팡에서 구매한다면 75만원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로켓 직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냥 쿠팡 대신에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확실히 가성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를 따라갈 수 있는 바디는
타사에선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50만원에 4K 되고 S로그 되고 소프트 스킨도 되고 ND필터까지 있는 카메라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꼭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가 엄청난 특별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살펴봐도 아 괜찮은 바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